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감자를 한번 삶아서 먹어보겠습니다. 감자가 여기 조금 굵은 편에 속하는 감자입니다. 거의 한 개에 한 200g 정도 하는 감자거든요. 중간에서 조금 굵은 편인 것 같아요. 껍질째를 한번 삶아보겠습니다. 야채 전용 수세미로요. 깨끗하게 흙 같은 거 씻어줍니다. 냄비에다 물을 넣고요. 이렇게 찐판을 올립니다. 이거는 도자기로 된 찐판인데요. 길을 가다가 길에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파시는 분한테서 직접 샀는데 10,000원 안 좋은 것 같아요. 감자를 이 정도를 찌려면은 한 40분. 이게 굵기 때문에 이 굵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한 40분, 작은 건한 30분, 40분 이렇게 푹 쪄야 됩니다. 감자, 고구마 익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이렇게 불을 켜서 그 영양분 파괴 없이 정말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쪄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제가 요거 말고도 또 그다음에 물을 넣고 삶는 것도 보여드리는데요. 찐판이 없을 때는 또 물을 넣고 삶아야 되잖아요. 감자를 껍질째로 삶을 때 물을 넣고 삶을 때는요. 소금과 유수가를 넣어도 사실은 그게 단맛이나 짠맛이 이 껍질 속에 침투가 잘안 되기 때문에 삶아놔도 어차피 싱겁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싱거울 바에는 껍질째로 그냥 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어차피 찌고 나서도 이거를 쪄서 설탕이나 소금을 그리고 혹은 마요네즈를 발라서 드시면 되거든요. 제가 한 40분 정도 끓였기 때문에 불을 끄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쑥쑥 쑥쑥 잘 들어가면 다 됐습니다. 껍질을 깐 다음에 아유, 복실복실하고 속이 보슬보슬하게 막 나오죠. 뭐 설탕이나 소금 취향대로 뿌려서 드시는 게 제일 영양분 파괴되지 않고 좋은 방법입니다. 보슬보슬하고 아주 맛있겠습니다. 감자의 그맛 그대로 다 전해집니다. 아무 간도 하지 않고 이렇게 드시면 100% 감자의 맛과 향 그대로 다 느껴집니다. 자, 이제 불을 켜고요. 여기다가 감자를 깎아서 삶는 것보다 껍질째로 하면 왜 영양분이 이제 파괴가 덜 된다 싶어서 또 이걸 선호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껍질째로 삶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소금은 이렇게 딱 깎아서 한 개입니다. 유수가를 좀 넣겠습니다. 저는 요 정도 스푼에서는 요 정도로 떴는데요. 국물이 약간 좀 달다 싶게 하셔도 돼요. 물은 감자를 삶을 때요. 물은 제가 일부러 넉넉하게 넣었고요. 이게 삶는 동안에 감자가 다 익었다 싶으면 물이 남으면 버리면 되거든요. 이 정도 굵기 정도의 감자는 끓고 나서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는 끓여야 됩니다. 제가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. 만약에 감자를 샀는데 이 감자가 정말 분이 폭신폭신하게 나고 맛있는 감자인지 알고 싶으면 수미 감자라든지 어떤 유명한 지역의 감자 그런 박신박신한 뭐 그런 감자가 있긴 한데 우리가 보통 감자를 이렇게 모르고 살 경우에는요. 이렇게 알고 싶으면 껍질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 잘라봅니다. 그러면 요 속살이 하얗면은 분이 나는 폭신폭신한 감자입니다. 그런데 속살이 조금 노랗다 싶으면 또 박신하긴 한데 아무래도 볶아 드시기 좋은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는 요 감자 속살이 지금 하얗기 때문에 이대로 삶으면 폭신폭신할 것 같아요. 감자가 이제 끓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면 불을 약하게 보통 약불로 해놓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삶아야지 물이 좀덜 줄고 있거든요. 지금 딱 20분 끓고 나서 지금 딱 20분 지났는데요. 아직 덜 익었거든요. 근데 한 30분은 이 정도 굵긴 한 30분 정도 끓여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.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좀 빡시게 들어가거든요. 감자는 한 개를 삶든 열 개를 삶든 시간은 똑같습니다. 이거 감자 한개 굵기가 익어가는 시간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한 30분 돼서 이게 이제 쑥쑥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쑥잘 들어가면은요. 이제 불을 끕니다. 이렇게 불을 끈 다음에는 이 뜨거운 물요, 남는 거를 구워냅니다.
이제 불을 다시 이렇게 약하게 한 다음에 좀 덮어놓고요. 이렇게 밑이 살짝 누른 냄새가 나도 괜찮습니다. 수분은 좀 날려주면 더 박신해지거든요. 자, 불을 좀 약하게 하겠습니다. 자, 불 이렇게 아주 약하게 하면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놔둬도 될 것 같은데요. 냄비 상황에 따라서 너무 태우지 말고 살짝만 눌리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. 지금 한 3분 지났습니다. 자, 수분은 다 날아갔고요. 살짝 이렇게 눌었습니다. 자, 이제 3분이 지났으니까 불을 끄겠습니다. 자, 이게 삶으면서 이제 껍질이 조금 터진 거고요. 자, 이렇게. 감자가요. 껍질째로 찌면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속살이 이렇게 싹 드러났습니다. 감자는 이렇게요 푹 삶거나 이렇게 쪄도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감자가 밭에서 나는 사과라고도 하는데요. 영양분 파괴되는 거 걱정되시면 껍질을 함께 쪄서 이렇게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. 껍질째로 이렇게 삶으면 단맛이 덜 들어가거든요. 설탕을 솔솔 더 뿌려 드셔도 되고요. 또 그냥 이대로 드셔도 됩니다. 아주 보슬보슬하고 맛있는 감자입니다.